저는 별로 없어요, 수익이. 저 형은 약간 부자예요. 근데 저는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 다른 분들 오해하시잖아, 부자라고. 여러분, 저 부자 아니에요. 마음이 부자입니다, 마음이. 이제는 바로 쇼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원래 저희가 쇼 처음 부분에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뉴스로 바로 넘어갔는데, 이번 주는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예요. 여러분, 야피존 해킹에 혹시 다 살아남으셨나요? 야피존 하고 난 뒤에 분위기가 좀 흉흉했는데, 지금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알트코인을 투자하셔서 올라간다고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는 슬프신 분이 없을 거로 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맨날 궁금하죠. 이 가격이 왜 올라갔지?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가격부터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제 1,500대를 뚫었잖아요. 나 오늘 정말 재밌는 차트를 봤는데, 지금부터 1년 전에 비트코인 전체 마켓캡이 시장가가 70억불이었어. 1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이더리움 전체 시장가가 70억불이야. 1년 전에 비트코인 시장가네. 참 재밌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 가속도 붙어서 지금 장난 아니지.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까에 대한 뭐 많은 추측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프랑스 선거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프랜시트 맞나? 그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프랑스? 따라서 프랑스도 EU를 탈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고, 브렉시트 있을 때 사실 비트코인 가격 올랐어요. 브렉시트 됐을 때 발표가 나자마자 가격이 올랐죠. 어쨌거나 국제 금융 시스템에 불안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 인도가 지금 비트코인을 합법화 시키나 안 시키나 계속 얘기하고 있고, 거기는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ETF가 있지. ETF를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비트코인 ETF 뭐 아시죠? 윙클보스 ETF?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더라고. 뭔데? 미국 금융거래위원회가 그 SEC가 비트코인 윙클보스 ETF를 고려를 하면서 이놈들이 그 4배 레버리지짜리 또 다른 펀드는 자기들이 통과를 시켰더라고. 아, 진짜? 대충 S&P 500에 비해서 한 400%까지 더벌수 있는 그런 펀드가 있어. 근데 그거는 통과시켜놓고선 아직 뭐 ETF에 대한 얘기는 없네.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될것 같긴 한데. KSH님이 비트코인 너무 올라서 겁난다고 하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막 오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을 저는 하나의 일단 그 기업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지금 시장 총액이 한 27조, 28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찾아봤었어요. 코스피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삼성부터 쭉 해서 우리나라 만약에 기업이었다면 비트코인이 6위더라고, 시가총액이. 이제 비자를 찾아봤어요. 비자를 찾아보니까 비자가 한200 몇십 조인 것 같아요. 200한 3, 40조 원 시가총액이. 그게 한 5, 6년 전에 비해서 거의 두 배가 올랐더라고요, 비자 시가총액이. 없어서. 그래서 그다음에 저는 이제는 여러 가지랑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금 경제 엄청나게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겁나진 않아요. 겁나진 않는데 일단 또 사, 겁나는 건 삼행불에 이제 저는 들어가셨으니까. 정치적인 부분이죠.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겁나고. 아마 또 빠질 것 같아요. 빠질 건데 좀 이따 제가 나도 좀 준비 그래프를 준비했거든 오늘은. 그래서 보여드릴 좀 조심하시라고. 왜냐면 지금 너무 버블이 전반적으로 많이 끼어 있어서. 그 주변에 한번 투자하신 분들을 물어보세요. 주변에 물어보시고 왜 투자했어? 물어봤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모르고 투자한다 그럼 헐 조만간 빠질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모르고 들어간 만큼 모르고 나오기도 쉬우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뭐 저는 겁은 안 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이유가, 아직도 은행들과 거래소들이 US 달러 테더를 놓고 계속 뭐 대치 상태잖아. 그것도 하나의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테더 토큰으로 바꾸지 않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더불어서 오르는 거. 그리고 일본이 좀 커.
일본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잖아. 맞지? 근데 뭐, 나중에도 얘기할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전혀 세금에 때리지고 있잖아. 그게 파격적이지. 화폐로 생각하는 거네. 완전 화폐야. 그래서 완전 tax-free. 그게 좀큰것 같고. 우리나라 국세청은 저희도 우리나라 국세청이 어떤 가상화폐 어떤 세법을 세율을 적용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각 나라가 결정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뭐 너도 그러지 않아? 세법을 적용한다. 내가 과거에 산 거에는 적용을 못하지 않나? 그쵸, 예. 그니까, 왜냐면 법이 없었을 때 샀었으면 애매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부터, 만약에 법이 지정되고 나서부터 사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 아마? 그리고 막 설마 과거를 한다 하더라도 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안뺄 거니까. 세금이 좀더 내려갈 때까지 안뺄 거니까. 국세청의 분을 인터뷰하고 싶다. 비트코인에 세금 걷으실 건가요? 그분들 비트코인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어느 정도는 몰라. 정부 쪽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아시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아마 조만간 알게 되시겠지. 맞지.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가지 비트코인 가격이 재밌는 게그 institutional investors,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꽤 들어가고 있대. 이제 우리가 이걸 아니면 미국에서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가 있고, 뭐 폴로니엑스 이런 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거래소고, 제미나이라는 거래소가 있잖아. 근데 근래 제미나이가 기관 투자자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거래소야. 근데 최근 제미나이에 굉장히 활발했대, 평소와 달리 거래량이. 그래서 기관 이제 투자자들이 영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쵸. 그래서 하나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좀큰 데들이 이거를 약간 자기 자산 운용하시는 기관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가상화폐 부분을 추가를 시키면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추가를 시킬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최근에도 또 다른 억만장자도 자기가 비트코인 들고 있다고 또 밝혔잖아. 자기 옛날에 2000 누가? 그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2010년도에 이 사람이 어이그 당시로 천만 그러니까 만불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1억 4천만 600어 그쪽 그그불 그러니까 비교가 안될 정도로 커져서. 와우, 그런데 아까 기관 투자자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났는데, 오마하라고 혹시 그 도시 알아? 오마하. 그 워렌 버핏 아니야? 버크셔 해서웨이 룰이라고 매달마다 그아매 매년마다 자기들이 하는 미팅이 있어. 버크셔 해서웨이 룰. 근데 주주총회? 이번에는 맞아.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랑 그다음에 오마하 스타트업 위크이랑 동시에 오마하에서 뉴키존도 블록체인이라는 컨퍼런스가 동시에 세 개가 일어나. 근데 아, 뉴키존도 진짜. 블록체인 컨퍼런스는 일부러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그 주주총회 참가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열고 있는 블록체인 컨퍼런스야.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의외네, 약간. 버크셔 이쪽은 약간. 해서웨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오마하 시에서 하는 거야. 아, 오마하시에서. 하긴 버크셔 해서웨이는 뭔가 좀 전통적인 그런 산업에 많이 투자하잖아. 맞아, 맞아. 근데 애플도 투자하긴 하지만.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도 뭐 비트코인이 신기록, 작년 초에 올해 초에 비트코인이 신기록이라고 한 적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잖아. 맞아, 맞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분은. 매우 싫어하지. 요새 자기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게 그 올바른 투자 철학이지. 나는 내가 아는 방식으로만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그게 그분 철학이잖아, 그리고. 그리고 엔투 BTC 이거는 일본에서 요즘에 일본인을 고려해서 BTC 비트코인이 하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하고 엔이 마켓이 좀 활발하다. 이번에 가격 상승이 일본이랑 미국에서 주도한 거라고, 주도된 거라고, 주도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 뉴스입니다. 이더리움 가격 뉴스. 자, 이더리움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뭐몇 가지 이유가 있지? 그때 말했듯이 뭐 이더리움 자체 저희가 뭐그 ETF, 이더리움 ETF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더 클래식은 그 그레이스케일 그쪽으로 펀드 상품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리콘밸리라는 미국 쇼가 4월 26일 날 시작이 되는데, 실리콘밸리는 이번으로 네 번째 시즌을 맡고 있는 쇼예요. 실리콘밸리와 새로운 테크 그런 데 관련된 건데,
실리콘밸리가 나오고 난 뒤에 아 시즌 1 에피소드 1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이더리움을 이름으로 거론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 관심이 급증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GDEX, 즉 코인베이스,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GDEX 거래소에서 새롭게 이더리움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 그걸 고려했을 때는 이게 미국에서 새로운 자본이 많이 들어온다. 하지만 미국 자본도 지금 우리나라 자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 비율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투자 비율? 여러분, 네, 이거 듣고 여러분이 거품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 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이 오르기 바로 전에 막 올랐잖아요. 그때 저랑 영훈이가 그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해봤는데 그날 거래량이 우리나라 거래소들을 모두 합쳤을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거래량 25%를 먹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40%를 먹고 있더라고요. 빗썸 하나가. 진짜 와, 장난 아니다. 자, 우리나라 같이 진짜 작은 나라가 전 세계 거래량 25%나 40%를 먹는 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정상일 수는 있지. 파생상품도 우리나라 엄청 크잖아. 좋아하시지? 저는 가격 올라서 상관이 없어요. 저는 좋아요. 가격 올라서. 하지만 아, 나 아까 커피 마시는데 앞에서 아주머니가 이더리움 얘기하시더라고, 통화로. 깜짝 놀랐어. 이더리움 보고 있었는데 앞에서 진짜 이제 그 아줌마가 우리 그래서 아야 그, 아 이렇게 될 때마다 빼야 되지 안 빼야 되지 되게 고민된다니까. 이제 그 아줌마가 이제 우리 방송 보고 이제 다음번에는 영혼 청년을 찾아오겠지. 다음 뉴스입니다. 저 지난주 쇼에 갑자기 뭐 자산의 70%, 뭐 가지고 계신 돈의 70%를 뭐 하셔가지고 라이트코인에 다 몰빵하셨다는 분이 계셨는데 누구신지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라이트코인 가격 올라서 기분 좋으신가요? 얼마 올랐어? 못 봤어? 많이 오른 건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라이트코인 가격은 22불. 1 라이트코인당 22불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3월 6일에 쳤을 때는 3월 6일은 3.87불이니까 거의 그래? 5배? 며칠 만에 와, 대박. 한 달? 두달 만에 5배가 오른 거지. 진짜 이래서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는구나. 아, 진짜 너무 그때 막아 와. 힘드시다고 하셨을 때도 그때도 뭐 13불, 뭐 10불 이랬는데 그때부터 2배가 올랐으니까. 와, 진짜 이 시장은 진짜 멋있네요, 라이트코인이 진짜. 왜 그렇게 올랐나 라는 이유는 뭐두 개가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너도 알듯이 세그윗이 적용이 됐고, 이제 라이트코인은 아까 말씀하셨던 라이트닝 네트워크,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바로 적용할 거야.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바로 지금 적용돼? 아, 진짜. 그건 아니고 테스트넷에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돌릴 거야. 세그윗이 들어간 상태에서. 원래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세그윗 없이 돌릴 수도 있는데, 세그윗하고 이제 약간 찰떡궁합 그게 있으니까. 그쵸. 아마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제 오프체인에서 거래량을 늘리는 건데, 근데 하나 사실은 라이트코인은 거래량이 부족하지가 않아. 지금 전체 거래량 꽉 차고 쓰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3분의 1만 이제 차고 이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비트코인이랑 워낙에 구조가 비슷해서 비트코인에 좋은 귀감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비타민장님, 라이트코인 라이트닝은 온체인이 아니라 오프체인에서 거래를 하게 가능케 하는, 뭐 빨리빨리 거래를 가능케 하는 그런 뭐 업그레이드라고 하나, 그런 기능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세그윗도 됐다. 그래서 미국의 또다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라이트코인을 살수 있게 추가를 했지. 코인베이스에서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알듯이 매우 보수적인 거래소잖아.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추가했다는 건 굉장히 이제 자기들도 막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런 말이지. 인정을 좀 했다는 거네. 엄청 많이 했지.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에 ICO가 핫하죠. 뭐 우리나라 분들도 ICO에 많이 들어가시고 전 세계적으로 ICO가 핫한데, 블록체인 기업들이 지난 1년간 ICO를 통해서 모금한 돈이 그 VC, 벤처 캐피털이나 아니면 초기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에 비해서 2.4배나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2개월간 한 연구 결과고요.
그 벤처 캐피털이나 아니면 초기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은 1억 알자 1억 1.4억 나 이거 그래프 있어. 있어? 보여드릴 수 있어? 있어? 아니 난 지금 그래프 잠깐만, 없어. 보여줘. 내가 그래프를. 네. 뭐야? 굿. 네. 보시면 될것 보시면은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ICO예요. 토큰 베이스드 크라우드세일이라고 있죠. 이게 ICO로 모은 금액이고, 그러니까 ICO를 블록체인 기반 이제 기관들이 모은 금액이 331. 밀리언, 100만 1천만 1억. 그러니까 한 3,400억? 한 6,700억 되겠다. 3,6,700억이고, 벤처 캐피탈에서 모은 게 이제는 한 1,600억 정도. 그러니까 뭐 거의 2점 아까 4배라 그랬나요? 엄청나죠? 이거는 뭐 거의 금융의 혁신이죠? ICO라는 거는 정말 금융의 혁신인 것 같아요. 이게 예상치 않았던 가장 빠른 혁신 중 하나.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모집하는 방법이잖아요. 옛날에는 IPO라고 뭐 벤처 캐피탈 뭐 M&A 뭐 이랬었는데, 진짜 크라우드 세일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그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난 그 혁신 혁신 혁명 혁명 나름의. 맞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추세잖아. 예를 들어서 그노시스 같은 경우 이번에 해서 1200만 불을 10분 만에 ICO를 성공으로 이렇게 마쳤는데 근데 걔네는 1200만 크라우드 불 세일, 만 원이 아니라 1200만 불 업이야. 그러니까 그래프 엄청나게 그래프가 봤어? 그러니까 ICO 초기에는 엄청나게 비싸게 팔다가 나중 갈수록 싸지는 이상한 그래프란 말이야. 토큰 판매가. 그래가지고 초기에 다 샀던 것 같아, 사람들이. 진짜 어떤 전략인지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유효했던 것 같아, 이번에. 근데 원래 대부분 ICO들이 초기에 산 사람들한테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넣어줘. 추가적으로 근데 주거든. 근데 다 몰리는 그노시스는 거지. 엄청 심했던데, 그러니까. 요즘은 다 빨리빨리 그렇게 마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새로운 약간 전략인지, 뭐, 새로운 건지 모르겠지만, 참. 와우. 모두 그노시스나 뭐 코스모스 골렘 보고 놀라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제가 동일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골렘 29분에 100억 번 거는 골렘은 ICO 자체를 특정 양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저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이더리움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골렘 ICO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텀. 와우. 그래서 ICO, IPO 장단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말이 많은데 기업이 성장을 하고 난 뒤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IPO랑 그다음에 기업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컨셉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하고 난 뒤에 자기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블록체인을 런칭하는 ICO랑 뭐가 좋은가, 뭐가 장단점이 있는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를 오가고 지금 있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가트너라는 기술 관련해서 시장 조사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매년마다 이제 출시하는 자료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일종의 기술 자체가 붕 떴다가 이제는 중간에 좀쭉 기대감이 많이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천천히 간다 이런 사이클이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관심을 받았다가 중간에 약간 좀 힘든 시기가 있다가 그다음 서서히 이렇게 회복하는 이런 사이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완벽하게 맞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가트너라는 기관에서 2016년, 이게 아마 8월일 거예요. 7월이네요. 7월 달에 한것 중에서 블록체인이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저기 하이프 사이클에 보시면 지금 이노베이션이 끝나고 지금 막 기대감이 엄청나게 부풀고 있을 때, 최고도에 달했을 때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2016년 7월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잠시만요. 메인스트림 어답션, 그러니까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기까지 한 5에서 10년 정도 남았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만약 이 그래프에 따르면 이게 지금은 좀 버블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 얼만큼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어느 정도는 이런 구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있어서,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염두에 두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서는 그 가상현실이랑 증강현실을 진짜 후하게 쳐줬다.
그러니까 벌써 나는 가상현실이나 진강현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벌써 다 사람들이 기대한 바가 다 이루어지고 지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쵸, 그쵸. 리서치는 또 리서치일 뿐이니까요. 또 개인의 또 판단해서 하시면 또 됩니다. 저는 아, 굳이 빼진 않을 거예요, 저는. 네. 또 싸게 샀으니까 쿠션이 있잖아. 다음 뉴스입니다. 개빈 안드레센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개빈 안드레센이 사토시 나코모토가 이제 비트코인계를 약간 넘겨준 그런 이제 자기가 이제 사라지려고 할때 비트코인 자기를 비트코인계를 대표해서 개발을 해라라고 지목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개빈 안드레센이 블록스트림의 그레그 맥스웰과 최근에 블록스트림을 조인한 샘슨 모우라고 이제 BTCC라는 중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에서 하나의 과거의 이제 전 CEO예요. 그러면서 그두 명을 네, 트롤이라고 트위터에서 공개적으로 까는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이따가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텐데 얼마나 비트코인이 더러운 정치판과 비슷한지 여러분께 낱낱이 이제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어요. 약간 네, 그 모르시게. 선거 활동 보는 거 아, 나 지금, 나는 같고 지금 때려서 집 앞에서 계속 정치 막 그거 선거 음악 틀고 있어서 미치겠어. 나 잠자고 싶어. 잠은 못 자겠어, 지금. 비트코인은 정말로 정치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요즘 보면, 예. 네. 정치라는 게 빠지지 않을 뿐더러 엄청나게 강력한 역할을 수행을 한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은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하나의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트코인 거래 속도가 많이 느려졌고 수수료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는 당연히 세그잇을 막 설명하지만 세그잇도 있고 뭐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도 있고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XT 아니면 지금의 익스텐션 블록 등등등 여러 가지 솔루션이 많아요.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근데 그게 오픈소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완벽한 솔루션이라고는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솔루션을 놓고 이렇게 많은 후보 솔루션들을 두고 서로 경쟁도 시켜보고 서로 부딪혀 보기도 하고 서로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자기 거에 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발전을 하거든요. 개빈 그렇죠. 앤드레스는 그래서 네, 과거에 비트코인 XT를 시작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 3월달 같은 경우는 언리미티드를 자기는 지지한다. 지금 비트코인 XT는 사라진 상태지만 언리미티드를 지지한다. 그렇게 밝힌 사람이기도 해요. 다음입니다. 일본 그 뭐지 금융기관 아 파이낸스 미니스트리 뭐라고 해야 되지? 재무부 맞나?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가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규정을 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한 거래소들이 지금 몇 개가 생길 거예요. 생길 예정인데 지금 18명의 후보가 네, 자 우리는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거래소가 되고 싶다라고 네,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본에 진짜 일본 섬에 정말로 비트코인에 관한 관심이 핫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비트코인을 구매한 것에 있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정부는 전 세계에 딱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 그리고 두 번째는 와우. 필리핀. 필리핀? 오, 좋네. 이두 나라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따로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 많고 많은 상인들 그리고 많고 많은 투자자들을 위해서 각종 규정이 생기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좀더 보호된, 안전하고 안정된 그런 이코시스템 생태계에서 물건을 사고 팔수 있도록 일본이 지금 뭐 규정을 통과시키는데 참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엄청 적극적이네요, 진짜. 진짜 잘하고 있지. 저게. 뭐, 미래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저런 걸 밀어준다는 건좀참 좋은 것 같아. 전혀 택스프리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다음은 좀 여담의 뉴스일 수 있는데, 4chan 알아? 4chan. 4chan? 몰라. 우리나라의 이제 일베나 아니면 디시계 같이 좀 익명으로 이것저것 올리는 그런 좀 더러운 사이트 중에서 하나인데, 4chan에서 최근에 자기 친구가 지갑을 두고 떠났는데, 이 친구의 일렉트럼 지갑, 그러니까 디지털 지갑이지.
일렉트럼 지갑의 시드워드를 어떤 애가 뺏겨가지고 그걸 올렸어. 올리면서 나내 친구의 시드워드 있는데 얘가 이 지갑에 70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나이 비트코인 어떻게 뺄수 있냐라고 물어봤대. 그 시드 워드를 올리고? 뭐하냐? 시드워드를 올리진 않았지만, 안 그냥, 하죠. 그러면서 고민을 올렸대. 그리고 고민이 아니지. 왜냐면 걔는 70 비트코인을 뺏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라지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네, 믿을 수 없겠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도 적이 될수 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프라이빗 키를요. 프라이빗 키가 진짜 중요한데 프라이빗 키를 딴 데다 놓는다는 것 자체는 그냥 자기가 현금 다발을 저기다 놓는다는 거랑 똑같아요. 놓고 현금 다발 없어지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트래킹이 안 되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요. 프라이빗 키를 항상 보관을 하셔야 되고 지금 거래소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프라이빗 키가 거래소에 있어요. 그러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왜 위험하냐면 이제는 거래소가 야피존 같이 털릴 수가 있고요. 야피존 그 자기네들이 관리를 못하면 두 번째는 이제 하드포크 같은 경우가 있을 때 거래소에서 지원이 미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두개 체인을 둘다 분리를 잘 시켜가지고 둘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지원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하드포크가 됐는데 자기는 하나밖에 못 쓰는 약간 둘 다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하나밖에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키는 항상 자기가 통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그리고 이제는 그거 관련해서 이제 하드웨어 월렛을 저희가 항상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드웨어 월렛을 좀 써도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하드웨어 원래 간지입니다. 완전 사랑입니다. 저희가 하드웨어 월렛 리뷰를 좀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외국 업체들한테 몇 개를 받았습니다. 얘기 드렸나? 얘기는 얼핏 들었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뷰를 하고 있어요.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서 어떻게 쓰는지 좀 신기합니다. 써보면. 그걸 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항상 프라이빗 키를 누가 관리하는지가 가장 보안의 핵심이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버시니까 많이 버셨죠? 잘 보관도 하셔야죠. 네, 그런 걸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타민장님, 한국에서 출금할 때 세금 많이 내나요? 물어보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체인지 지갑에 넣어둔 건 괜찮지 않아요. 익스체인지 지갑 매우 위험해요. 핫 지갑이라고 하죠.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는 지갑. 핫 지갑은 뭐든지 위험합니다. 여덟 번째 뉴스는, 여러분, 스포티파이라고 스트리밍 서비스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멜론? 멜론이랑 비슷하겠지? 전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큰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도에 넵스터가 나오고 우리나라는 소리바다였죠. 소리바다가 나오고 MP3나 그런 저작권의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점점 더 스트리밍 서비스로 옮겨져서 이제 뭐 이제는 아이튠즈나 애플 쪽 아이튠즈나 스포티파이나 뭐 등등등 이런 판도라나 이런 쪽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면서 스트리밍을 몇번 했는가에 따라서 아티스트한테 돈을 제공하곤 하는데요. 스포티파이가 지난주에 미디어체인 랩이라는 블록체인 저작권 관련 회사를 자기들이 이제 샀습니다. 왜 사냐 하면 3월에 스포티파이가 소송이 걸렸는데 그 소송은 아티스트들한테 스트리밍 금액을 완전히 지불을 안 했다는 소송이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벌금도 많이 물고 스포티파이가 그거에 대해서 좀 타격을 입어가지고 스포티파이에 있는 상당히 고위 그 스포티파이 관계자분 중에서 한 분이 자기들이 그 돈을 지불하지 못한 이유는 지불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많고 많은 이 데이터를 일일이 다 트래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아티스트들한테 그 저작권 로열티를 줄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 문제의 해결점을 블록체인에서 찾았고 가장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가장 발전이 많은 미디어체인 랩을 자기들이 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2007년도 8년도에 그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금융위기 있을 때 가장 핫했던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잖아요. 그러니까 모기지들을 막 싸구려 모기지들을 막 섞어가지고 이걸 패키지해갖고 되팔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또 이거를 또 패키징해갖고 계속 되팔고 이런 식으로 막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문제가 그때 발생했던 게 모기지가 원소유자 그러니까 기록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데 중간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잃어버렸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는
미국 정부 쪽에서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중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영어로 하면은 single point of failure이라고 하거든요. 단일 실패점. 그러니까 하나가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독재자가 이상하면 다 망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 민주주의가 항상 항상 가장 효율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한 명, 두 명이 죽뭐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이제는 의견의 합의를 볼수 있기 때문에 단일 실패점이 없는 건데 그런 이제 측면에서는 여기도 단일 실패점이 있던 거죠. 기존에 이제 중앙 서버에서 다니는 방법에서는 그래서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우니까 아무래도 분산시켜 놓으면 솔직히 그걸 잃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다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아홉 번째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아홉 번째 이 뉴스를 하고 그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뉴스고 미래가 밝다는 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뉴스인데 유엔 식량 프로그램에 관한 뉴스입니다. 혹시 이거 들으셨나요? 유엔 식량 프로그램이 최근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이제 무슨 뭐 사태가 벌어나거나 뭐 전쟁이 벌어났을 때 저희가 지원금을 보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이 지원금을 예를 들어 북한이 대표적인 얘기겠네. 우리가 북한한테 돈을 보냈는데 이게 북한 사람들이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예전에도 아이티에 지진이 있었을 때 미국에서 돈을 모금해서 전 세계에서 돈을 모금해서 아이티에 보냈는데 이 돈이 실제로 아이티 국민한테 돌아간 건 없다라는 그런 결과도 나왔는데 이제 유엔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지원금이 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사용되도록 그거를 트래킹한다고 해요. 그걸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가상화폐가 좋은 게 뭐냐면요. 기부 쪽에서 좋은데요. 지금 시은영이 말한 것처럼 제가 기부를 하잖아요. 근데 제 돈을 그 기관이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따로 빼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 돈은 예를 들면 아이들 간식 사는 곳에서만 쓸수 있게. 내가 주는 돈은 아이들 옷 사는 데만 쓸수 있게. 그다음에 그거를 블록체인에서 내가 내 돈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많은 가상화폐가 지금 통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것도 기부 같은 측면에서 좀더 자기가 어떻게 보면 통제권을 갖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되고 고유한 그런 쿠폰들을 이제 이 쿠폰들 하나하나가 그 조단의 다이나라고 하죠. 다이나라는 그 화폐 토큰 비슷한 건데 이것을 5개의 난민촌에 있는 상점들에게 이걸 배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는 이 케이스에 이 시험에 굉장히 재밌는 점은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도 없고 페이퍼 지갑도 없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원금을 쓸수 있도록 대충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면 50만 명이 지원금을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이제 동공 식별 프로그램에 써서 나이스. 기존의 국채 인식. 동공 지금 기존의 그 뭐지? 요르단의 시리아 쪽에 뭐가 있었냐면 시리아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난민들이 테러리스트인지 아닌지 이 사람들의 신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신체 인식을 사용해서 이리스 가드, 아이리스 가드라는 곳에서 그 기계들이 있대. 그래 그 기계를 그대로 요르단 쪽으로 옮겨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다 올려놓고 그거를 통해서 뭐 인터넷이 없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도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는 매우 좋은 케이스야. 그리고 이런 건 진짜 유엔 좋은 것 같아. 진짜 좋지. 진짜 좋지. 유엔 그 세계 실질적으로 쓸 식량 수 있잖아, 바로. 그래서 유엔 세계 식량 계획 월드 푸드 프로그램 이쪽에서는 이걸 자체를 세계 식량 계획이 지원을 하는 나라가 80개국이 있어. 그래서 80개국에 이것을 모두 다 배포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난 뒤에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하거든. 그래서 시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R3 이후에 진짜 가장 커다란 테스트 케이스가 되고 이더리움의 발전 가능성이나 4차 산업혁명이 사람들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거라는 그거에 대해서 모든 세상의 세계 이목이 좀 집중이 되겠지.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직접 써볼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만, 이거는 좀 여담인데,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다 아시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인증이랑 기록하는 건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증은 내가 나인지를 확인을 하고 기록하는 건그 사실 자체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는 기록만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하려면 홍채 인식이든지 지문 인식이든지 자기가 뭐 공인 인증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인증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인증을 하는 게 따로 또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그래서 휴머니크 뭐 모르겠다. 휴머니크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휴머니크도 비슷한 그건 것 같아요.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제3세계 좀그 계좌가 없던 사람들한테 금융을 할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거잖아. 취지가.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바로 이제는 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블록체인 등이 좀 실용성 있게 쓰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